일본의 경제 제재는 예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삼성전자의 핸드폰 만드는 부속을 수출 못 하겠다. 어떻게 돼? 핸드폰을 못 만들어? 어떻게 할 거야? 비상 걸려서 한 거야. 지금 이재용이 일본에 급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 일본에 가봐. 가면 뭐요? 자발을 군발을 떠나서 일본과 한국이 볼 때는 국가 신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우리 할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어머니들. 그래 안 그래? 강제로 끌려간 거지. 뭐 그 외안부 하고 싶어 했어? 그래 안 그래? 우리의 수치. 우리가 그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거지. 우리나라가 해야 도와줘야지. 왜 일본 놈이 주는 돈을 집어 던져버려야 돼? 야 그 어디에 들어온 돈을 우리 할머니한테 보상을 해? 반상을 보시면 딱 누군지 어떤 특징 딱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아베 총리 있잖아요. 이 동물로 치자면 아베는 반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베가? 예. 아, 이번 G20 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베가 트럼프라든지 전 세계 정상들에게 은밀히 뭐 얘기 협의를 구하고 이제 대놓고 이제 경제 제재를 가는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안녕하세요. 허경유입니다. 화이팅. 사랑해요. 뉴욕에 갔다 와가지고 그냥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급 후. 토요일 날 아침에 와가지고 토요일 날 6시간 강의하고 일요일 날 8시간 강의하고 지금 이 일본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총재님은 이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를 너무 알고 싶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 이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된 게 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경제 제재에 나섭니다. 일본이 이렇게 대놓고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걸로 보이는데요. 징용 문제를 두고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조치를 취한 것이며 아이토노 군인가 조사심 니모샤제르바 약속을 마무라나이 뚜이나간 여위트와 이마와다노 유구 소치와 토르나이.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저희 한국의 언론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슈가 될 만큼 이게 큰 문제인 건지 더 일단 총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는 예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일본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협정을 할 때 김종필 총리를 통해서 일본이 한국에 피해 준 건 다 보상을 받았어요. 8억 불을 받았는데 북한은 안 받았어요. 김일성은 전쟁을 벌린 일본 돈 안 받겠다. 도둑놈들 돈은 안 받는다. 이래가지고 김일성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안 받았어. 아시아 전체 나라에서 김일성만 빼고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가 저렇게 낙후된 거는 그 당시 일본 돈을 안 받아가 저리 돼. 우리 민족은 거지가 아니다. 누구 돈을 왜 받냐? 가난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닷속에 쳐넣어야 한다. 우리가 배울 점도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 조상들 돈을 받으면 되겠냐? 사람들은 굉장하네요. 자부심이 있는 거지. 민족의 자부심이. 아니 누구가 우리를 괴롭힌 거는 우리가 방어를 잘못했고 국가에 군대를 안 기르고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양반 쌍금이라 따지고 노론소론 이런 일을 하다가 일본에 나간 거 아니야? 이순신이나 죽이고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다른 사람 전부 기생집에 가 있고 이순신은 혼자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기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근성이 잘못이지. 쳐들어오는 사람 보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배상을 우리가 법원에서 했다는 자체는 우리나라는 완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국제관계라는 건 서로 신뢰가 있어야지. 아니 군사정부가 좋다. 8억 불 주면은 모든 건 뚱쳐서 없는 걸 해주겠다. 그래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슨 대법원에서 지금
일본에 기업체 보고 배상해라. 그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은 동해 갔다가 서해 갔다가 저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창피한 일이지. 원칙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포괄적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포괄적 협상이 뭐예요? 문서가 있어요. 모든 일본에서 피해 부모는 다 변상한다. 그게 들어있어. 그런데 이제 또 개인들이 막 변상을. 아니 아베가 병신인가? 그러니까 박정희 그냥. 대통령이 그 돈을 받은 게 그 명분보다는 그게 고속도로에 예. 다 우리 산업시설에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뢰를 챙긴 건데 이거를 경호도력은 어? 친일파다 뭐 이렇게 그래 그건 잘못이야. 그래서 북한이 그 돈을 안 받았어요. 8억 불을. 남한과 북한이 똑같은 배상이야. 뭐 북한은 야 나 우리 조상 돈 안 받는다. 우리나라에 장기표라는 사람이 있어. 장기표. 내하고 친한 사람이야. 서울대 내란 업무 사건으로 감옥을 많이 갔었지. 한 9년간 감옥에 김대중이랑 같이 감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어. 김영삼 정부에서 장관을 죽었다. 안 하겠다. 안 했어. 왜? 아니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보상받는 기분이잖아. 그럼 뭐. 그럼 나는 민주화 운동 돈 바라고 한 거 아니야. 권력 바라고 한 거 아니야. 난 그거 안 하고 난 평생 그냥 민주화 운동 한 걸로 끝내겠다. 절대 장관직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안 받았어. 제외가 혼자 있다. 그래. 뭐 나하고 친해요. 내하고는 막 그냥 엄청 가까운 사이야. 그런데 광주민주화운동 명단에 또 들어가 있어. 유공자 명단에? 유공자 명단에. 네. 랭킹이야. 그거 받아가는데 나는 유공자 명단에서 빼주시고. 내가 못 죽은 사람들의 그걸 우리가 돈을 받아버리면 민주화운동이 그게 뭐가 돼버리냐 이 말이야. 배상 안 받는다. 나 그런 거 배상 받을 수가 없다. 그럼 내 민주화운동은 돈 바라고 했다 이 말이야? 권력 바라고 했다 이 말이야? 민주화운동이 희석되니까 나는 어떤 것도 안 한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야? 우리가 방언을 잘못해서 일본한테 당해놓고 일본 사람들이 돈을 줘서 경제를 이만큼 일으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또 각각 개인들이 막 각계 전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외교를 망가뜨려. 외교관계를 국제관계를.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나?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이런 시비를. 우리가 먼저 자꾸 시비를 걸어요. 일본이 우리가 호미를 못 만들 때 그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미국을 쳐들어간 사람들 아니야. 今回の攻撃は眠れる巨人を叩き起こし怒らせた可能性もあるな。 그런 공격적인 민족이 있었으면 옆에 우리는 그 방어를 해야지. 우리도 그런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장파싸움하고 네 권력 내 권력 이 짓 하다가 옆에는 비행기 만들어서 미국을 쳐들어갈 때 우리는 호미를 만들고 있어서 호미 제철소가 있었나? 없었어. 박 대통령이 만들었지. 그리고 우리 민족은 남의 뒷다리나 받고 늘어지는 이런 일본이 한 명을 고소할 때 우리는 195명을 고소하는 이런 민족이야. 같은 형제끼리 맨날 고소야. 그래도 분명 일본에서도 이런 경제 제재를 하면은 일본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베 총리도 그걸 모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 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난 것은 엄연히 불법이야. 엄연히 내가 신인이 뭘 모르겠나? 내가 뭐 대한민국 편을 안 드나?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헌법 기관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우선 얘가 소급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소급해서 돈을 받았다 이 말이야. 한국이 먼저 잘못을 한 거죠 이거?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은 원칙주의자들이거든. 근데 일본은 뭔가 신리를 챙기는 나라인 걸로 아는데 이런 경제 제재를 하면 자기들도 아 일본이 월남과 대만과 필리핀과 저 미얀마와 이런 데 자기들이 아시아를 침공한 데 대한 보상이 전부 몇억 불씩 줬단 말이야. 다 똑같이 논아줬어. 그런데 필리핀 대통령은 그 돈을 8억 불을 받고 태국 대통령도 뭐 몇억 불을 받고 다 받았어. 월남도 받고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이 이하 장관들이 다 따가서 버렸어. 박정희 대통령만 8억 불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산업시설을 다 쓰고 정치 자금으로는 돈 10원도 안 썼어.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박 대통령이 그것만큼은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 일본에서 대일천국을 자금 8억 받은 걸 전쟁 보상금이지. 거기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고 유상이 3억 불이 있어. 그러면 전체 합쳐서 8억 불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고속도로 폭철 막 월남에서 온 돈하고 합쳐가지고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100% 썼어. 그 8억 불을 딱 받으니까 장관들이 박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각하 법무부 청사를 하나 지어야 되거든. 내무부 청사를 하나 지어야 되거든. 야 대한민국이 일본에 짓밟혀서 받은 이 돈을 국민이 잘 살고 잘 사는데 공장을 짓고 산업화 하는데 써야지. 너가 뭐 정부 청사나 들이 짓자고 이 돈 공화당에서 정치자금으로 그거 한 1억 불 좀 써. 이런 부탁을 하네. 대통령이 얼마나 화를 내겠어. 이거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게 받아온 돈인데 우리가 억압받은 돈으로 산업을 일으켜서 후손들을 잘 살게 해야지. 이거 가지고 이거 청사나 근사에 지나고 뭐 공화당에 정치자금으로 쓰자. 박 대통령이 그냥 엄청난 부진을 했어. 그리고 우리는 산업시설에 100% 투입. 그럼 우리가 산업이 이만큼 됐으면 됐지. 또 일본에 가서 우리가 밥을 못 먹어. 돈 내놔라. 정신상태를 고쳐요. 법관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대일천국은 자금 이미 포괄적 협상에서 받아왔는데 왜 지금 각계전투를 하냐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삼성전자의 핸드폰 만드는 부속을 수출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핸드폰을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비상 걸려서 안 걸려? 지금 이재용이 일본에 급히 간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이 도쿄 특파원들한테 포착된 이후에 도쿄에 있는 삼성전자 인사들에게도 미리 방문과 관련된 일정이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의 두터운 관계를 맺어온 만큼 이런 인사들을 위주로 만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조언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 일본에 가봐. 가면 뭐요? 야, 너는 왜 너가 자꾸 각계전투를 하냐? 뭔데 뭐 또 옛날에 받아놓고 또 내놔라. 이거는 일본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지. 좌파를 우파를 떠나서 일본과 한국이 볼 때는 국가 신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위안부 동상 전부 있는 건 다 철거해야 돼.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할머니들이 위안부를 했다 이 기록 좀 남기지 말아야 돼. 창피한 노릇이야. 아니 우리 할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어머니들. 그래 안 그래? 강제로 끌려간 거지. 뭐 그 위안부 하고 싶어 했어? 그래 안 그래? 우리의 수치야. 우리가 그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거지. 진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는 여성들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일본 놈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래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동상 만들어 놓고 일본한테 다 덮으시면 우리 국민은 또 나중에 일본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갈고 닦아가지고 첨단 무기 만들어서 함구를 갖다 팍 식민지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 자신이 죄를 지었다 생각해야지. 일본이 우리 할머니들을 그렇게 위안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가 해야 도와줘야지. 왜 일본놈이 주는 돈을 집어 던져버려야 돼? 야, 그 어디에 들어온 돈을 우리 할머니한테 보상을 해? 던져버려. 그래? 우리가 그 할머니한테 충분히 보상해 줘야 되는 거야. 왜? 포괄적으로 보상을 받았으니까. 맞아, 맞아. 그때 지고래만큼 그 할머니한테 줬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 국가가 나는 위안부들 할머니한테 대대적으로 도와줄 거야. 그 후손들한테도 내 도와줘. 알겠지? 예. 그러지 뭐 동상 만들어놓고 일본에 다 덮으시고 우리는 예산 요만큼도 배정 안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쫄쫄 그냥 저 뭐 일본이 그래서 일본한테 받으세요 이러고 앉아있어.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 몰래 찾아가서 싹싹 도와줘야 돼. 아, 내 말이 맞아?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내 욕먹을 일이 아니야.
맞는 말이요. 네. 그래 안 그래? 네. 어떻게 그 위안부 할머니 얼굴을 텔레비에 내보내냐고. 그 집안 가문이 채통이 있지. 위안부 할머니 얼굴을 텔레비에 막 내고. 그거는 그 단체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네. 아, 위안부 했다는 걸 뭐 때문에 할머니가 네. 얼굴을 내세워야 돼? 네. 응? 국가가 충분히 보상하고 얼굴이 어디 텔레비에 안 나오게 해주고. 네. 이래야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괜히 외교 관계만 마찰 일으키고 일본하고 이 앞으로 삼성이 핸드폰 만드는데 지장을 주고 서로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손해야. 네. 아유 나 참 이야기하면 혈압이 올랐습니다. 약간 화제를 돌려서 그 총재님께서는 돌리기는 왜 돌려? 성질 나서 죽겠네. 우리 민족은 참 한심해네. 내가 봐. 아니 양 올리는 것만 와서 정말. 그 관상을 보시면 딱 누군지 어떤 특징인지 딱 아시잖아요. 일본의 아베 총리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아베는 일본이 20년간 지난 20년간 부채 디플레이션이 심했잖아. 예. 일본 경제가 아주 내리막길을 갈 때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일본 총 통화에 4배를 찍어냈어. 그래 풀어가지고 20년간 내려온 부채 디플레이션을 해결했어. 그 일본 경제가 지금 금년에 2.5% 성장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베가 양적 완화를 해서 성공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일본 아베 정권이 인기가 있어 그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 똑똑한 사람이야. 동물로 치자면 아베는 관상이 어떻게 됐다요? 아베가? 예. 개상이지 개상. 개상도 건드리지 않으면 물질 않아. 건드리면 물어버려 그냥 화. 지금 삼성이 괜히 물어버린 거야. 우리나라가 자꾸 건드리니까 아니 불어도 그래 가만히 있는데 안 건드리면 안 물어요. 응? 개상인데 부도상이야 개상이야 그 사람. 그 사람 눈 봐 개눈이야. 뭐 그것도 전형적인 사냥개 얼굴이야. 사냥개 얼굴 사냥을 잘해요. 그렇지. 건드리니까 가서 그냥 우리야 삼성을 확 물어버리잖아. 아 이번 G20 때 그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베가 뭐 트럼프라든지 전 세계 정상들에게 은밀히 뭐 얘기 협의를 구하고 이제 대놓고 이제 경제 제재를 가는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아베 에치슨이 1950년에 에치슨이란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일본 편을 딱 들어가지. 아시아의 미국의 경계선은 일본이다. 그게 에치슨 라인이야. 그래 그래. 일본이 미국의 방어선이지 한국은 제외돼 있다. 그 다음 날 김일성이 내려왔어. 그 소리 듣고 천혜를 야 이거 우리가 주저할 거 뭐 있냐. 일주일이면 남한 적화야. 미군이 일본을 방어선으로 하고 에치슨 라인을 거버린 거야. 그게 유교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일본 말이라면 미국은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디서 맥이 잡혀있냐. 일본에 볼모가 잡혀있다. 하와이 땅의 절반이 일본 거야. 미국의 중요한 감나가는 땅이나 빌딩은 일본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은 중국 사는 거고 그 다음 미국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큰 경제 돈은 유대인들 거고 빨리 찍어드릴게요. 빌딩은 일본 놈들 거고 땅은 일본 놈들 거고 빌딩은 중국 놈들 거야. 한국 사람은 어리석어가지고 그 중국 놈들 빌딩이 임대해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양았어. 땅을 사는 놈이 이거야. 그 다음 빌딩 사는 놈이 두 번째야. 우리는 뭐요? 거기 임대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일본은 전 세계 지금 신뢰도 1위예요. 신뢰도가 있어.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2차 대전 뜯어먹고 살아. 아직까지도 2차 대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놈들이야, 이게. 뭐 무슨 국민이 이런 국민이 있어. 자존심을 좀 가져. 그래서 김정은, 김일성이가 대일 천공자고 우리는 안 받겠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저렇게 거지가 된 거예요. 그때 아시아 전체는 다 받아가지고 필리핀 대통령 그 돈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개인 별장 짓고 다 그거 다 닦아서 버렸어. 박 대통령만 개인적으로 안 써. 그래가지고 아시아의 모든 중소 작은 나라들이 일어났단 말이야. 북한만 골치야. 그거 대일 청구금 자금 오기 전에 북한이 아시아의 일이야.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북한이 150불 우리가 68불 1960년에 박정희가 혁명할 때 어,
박정희가 혁명할 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아. 그래서 아시아에서 랭킹인데. 아니 박 대통령이 대일청공장 하면 딱 가져오고 나서부터 전세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총재님 이제 세계 통일도 하셔야 되고 그전에는 일단 일본이랑은 어떻게든 뭐 사이좋게 지내고. 아니 사이좋게 지내야지. 네. 일본의 왕은 우리 한국의 김수로 왕의 후손이잖아. 뭐 일본은 한국과 같은 민족이야. 대통령이 되고 나면 외교 관계가 좋아져. 중국도 좋아지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 금방 해내. 알았지? 네. 한국인들은 좀 감정적인 게 큰 반면에 일본인들은 아 멀리 못 내다봐. 한국인 네. 일본 사람들은 멀리 내다봐. 멀리 정 말하자면 우리가 호미 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있을 때 세계 통일을 꿈꿨어. 그 민족이 무력으로 히틀러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연합전선을 나는 동쪽에서 칠 테니까 너는 유럽을 잡아라. 나는 동쪽을 잡을게. 미국을 칠게. 하나는 미국 담당. 하나는 유럽 담당. 이렇게 전쟁을 한 민족이야. 우리가 호미 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있을 때 걔들은 네덜란드 상인들 설득해가지고 총기 가져와서 분해해가지고 총기 만들어서 한국 쳐들어오고 얼마나 대단한 놈들이야. 그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일본 사람들이 뭐 너무 자기적이다, 가식적이다, 너무 뭐 감정... 아, 어느 민족이나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일본은 그래도 명치 유신을 해가지고 왕이 직접 유신을 한 나라야. 우리는 유신에 실패한 나라야. 그러니까 민족성이 유신을 함으로써 혁명보다는 유신이 더 무서운 거야. 임금이 우리 국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국가를 개혁해버렸어.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그 정신이 탁 뺏겨있어. 유신 정신이. 그런데 우리 국민은 박정희가 유신하려다가 실패해버린 거야. 유신이 무슨 나쁜 건 줄 알아. 유신을 위해서 밑을 바꾸는 거거든. 나이 배운 사람들이 국민을 개도하는, 개몽하는 게 개몽주의야. 그런데 이거는 혁명이라는 거야. 못 사는 놈들이 전봉주의 같이 양반들한테 달라드는 게 이게 혁명인데 이게 노동자들 혁명이라는 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하면 국가 경제가 살 것 같지 그냥 기업들이 해변을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노동자 천지가 돼버리고 그럼 그냥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산업사회에서는 공산주의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대한민국 황제로 있었잖아. 내가 황제가 돼. 그래서 고종 황제가 명성황후를 죽게 하고 일본이 고종 황제를 물리친 건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민족에는 피해를 줬지만 걔들로서는 아시아 통일이었어. 근데 그거는 무력으로 하려고 했어. 그게 실수고 그 사람들은 보통 미래를 내다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나한테 걸려든 거지. 내가 이제 세계를 통일한다. 알겠지? 네, 그래서 한민족은 신인이 와가지고 유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구단,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게 그게 나한테 제사 지내는 데야. 그 원구단을 굴뚝처럼 막아버려서 조선 호텔 뭐 옆에 뭐 무슨 센터 빌딩 롯데 호텔에 아주 싹 막아버리잖아. 네. 그게 일본이 한 정책이거든. 그 식민지를 만들려니까 그래 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황제가 된다며 고종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원구단에 보고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이겠어요. 대한민국 조선 황제가 내가 등장하면 북한에서도 황제 아레나로 와야 돼. 맞아, 맞아. 네, 맞아요. 경복궁이 북한에 있었으면 북한이 유리하지. 경복궁이 마침 고종 황제가 있을 때가 남한이야. 서울이야. 서울에 황제가 들어서면 북한도 입장이 곤란할 거야. 그래서 북한하고도 위계 질서가 만들어져. 지금은 북한 원수나 남한의 원수나 같지만 황제가 딱 들어서면 네. 아니 일본의 천황이 여기 대통령하고 맞먹으면 되나? 일본의 왕이 더 높다고 생각해. 일본의 수상이 여기 와서 대통령하고 맞먹어. 그래 안 그래? 한국의 황제가 나타나면 북한 뭐 이런 정무수석 같은 사람들 볼 필요가 없어요. 레벨이 달라 안 달라? 다르지. 아니 태국 국왕이 태국 수상이 우리 대통령하고 맞먹지 태국 국왕을 우리 대통령이 가서 맞먹을 수 있나?
황제나 왕이 있다는 건 대단히 유리하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분당 국가에서는 땅이 작을수록 황제가 나타나야 돼. 황제가. 알았지? 아, 나 이거 싫어.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